가을이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밖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고려궁지입니다. 고려의 궁이 아니고 궁진 거죠. 터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이제 건물이 하나씩 보일 건데 그런 건 다 조선시대 때 지은 거고요. 이 궁지는 거의 완벽하게 다 파괴가 된 겁니다. 우리 역사에는 여기에서 39년 동안 항몽전쟁을 펼쳤던 곳, 여기가 고려궁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왕의 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고려가 몽골하고 만나서 형제의 맹약을 맺습니다. 이게 1219년쯤 돼요. 그렇게 해서 약간 조공을 바치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꼭 그쪽이 형의 나라고 여기가 동생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조공도 바치고 잘 살았는데 저고여라는 이름이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인데 몽골에서 왔던 대사신입니다. 이 사신이 저고요가 조금 안하무인으로 굴었나 봐요. 왕에게 뭐 폐악질 비슷한 것도 좀 하고 조공으로 바쳤던 물건을 막 왕실 앞에도 던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진상품을 가지고 몽골로 돌아가다가 압록강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1225년도 이야기입니다. 몽골의 대사신이 그러니까 보자면 미국의 폼페이오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난리가 났겠죠, 몽골에서.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당시에 몽골이라고 하는 건 금나라를 거의 정복을 해서 금나라 여진족들이 황하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고 개봉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 도망다닐 정도로 강한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서하라든가 서요라든가 호라즘 제국 이런 데를 다 공격을 하고 있었던 엄청 강한 세력이죠. 고려는 공격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형제의 국가를 하고 있었는데 대사신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보낸, 칸이 보낸 대사신이 죽었다. 이거는 뭐 당장 공격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 25년에 죽었는데 바로 공격을 해 들어와야 되는데 하필 그 정보가 가서 얘들을 혼내야 돼 라고 하는데 칭기스칸이 죽습니다. 1227년에 칭기스칸이 서하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운구가 몽골까지 시신이 돌아오고 하는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4명 중에서 새로운 칸을 뽑아야 되는데 쿠릴타이라고 하는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또 2년이 걸립니다. 만장일치로 뽑아야 돼요. 장수들, 그 대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투표권 가진 사들, 선거인단들이 한 100명쯤 됩니다. 이 사람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셋째 아들 어거데이 칸이 칸이 되는데 2년이 또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거데이 칸이 1229년에 즉위를 하고 대사신을 죽였던 고려를 침공한다 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1231년에 몽골군이 침공을 합니다. 한번 부딪혀 봤는데 게임이 조금 안 되죠. 이미 몽골은 그 말을 이용한 엄청난 속도전 그리고 중국에서 이슬람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준 하여튼 당대에는 싸움하면 무조건 몽골 아니겠습니까? 고려는 그 전까지 뭐 외국을 나가서 원정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집니다. 지면은 그때도 이렇게 전략을 좀 잘 썼나 봐요. 항복! 이렇게 딱, 바로 항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때리니까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해진 겁니다. 당시에 무신 정권은 최충원의 아들인 최후가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후 입장에서 보니까 항복을 해버리면 몽골이 직접 왕을 통치할 것 같아요. 자기가 거의 왕을 뒤에서 조종을 했는데, 자기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항복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무신 정권답게 결사항전 이런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싸움을 해봐서 알잖아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후가 결사항전도 안 되겠어. 그렇다고 해서 항복도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을 찾아냅니다. 제3의 길이 바로 강화도였던 거죠. 첫 전쟁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정월에 최후가 자기 집에서 회의를 합니다. 다 모아놓고 하는데, 자기는 이미 전략이 정해져 있어요. 제3의 길이. 근데 이제 자기 부하 중에 하나가, 형님 결사항전을 해야죠. 우리는 무인 아닙니까? 현장에서 목을 베버립니다. 회의 중에. 그래서 이제 결사항전파는 없어져요. 이제 항복파하고 이 제3의 길파만 남은 건데, 최후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리 들어오게 되죠.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몽골은 기마병이라 속도전은 빠른데 해전은 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화도로 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한반도는 전체가 몽골군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왕과 왕의 군대와 무신 정권의 사병들이 다 강화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다 공터죠. 몽골의 땅이 되는 거고, 강화도만 여기에서 항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9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고려 항몽 전쟁의 역사터가 여기인 겁니다. 고려 궁지. 궁을 세워놓고 39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항몽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당시의 왕이 고려 23대 왕 고종이었는데, 고종은 약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뭐 반대를 하는데도 힘이 최후한테 있으니까 오게 되겠죠. 7월 칠석 날, 음력 7월 칠석 날 개성을 출발해서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이 강화도의 북쪽에 선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군인들이 막고 있는 민간인 통제선이니까 잘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그 승천보로 들어오는데, 백령도 앞에 있는 승천부에서 출발을 하죠. 장맛비가 열흘 동안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배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뻘에 빠지면서 고종이 바지 가랑이를 둥둥 걷고 걸어서 이 강화도로 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이 고려사 저료에 남아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앉은 겁니다. 2년에 걸쳐서 궁을 짓게 되는데, 자기들은 도망온 것은 아니라는 걸 꼭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을 이리 옮겨놓은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궁지 뒤편에 있는 산을 당시에는 송악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에 있는 유명한 산이죠. 송악산. 그렇게 송악산이라고 부르고, 저 앞에 가면 큰 산, 그 지금은 진달래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산 이름은 고려산입니다. 그렇게 개성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이름으로라도 가져다 놓습니다. 왕과 무신 정권들의 주장으로는 여기가 그냥 개성인 거예요. 국토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쪽으로 도망왔다는 소리를 듣고 몽골에서 바로 2차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3차, 4차, 5차, 6차에 걸쳐서 침략을 하는 거죠. 경주까지도 내려가고 전주로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북에서 온 사람들이 전주나 경주까지 갔으면 한반도를 전체를 다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 한반도는 다 버려두고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내려온 공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산과 바다로 숨어라. 산과 섬으로 숨어라. 이런 문장 하나 남겨놓고 자기들이 이리 도망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39년 동안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것을 항몽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죠. 여기 있으면서도 6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면 계속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신을 만나고, 그러면서 몽골이 계속 주장하는 건 친조 출육입니다. 직접 나와서 항복을 해라. 왕이 고종 보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직접 나와서 항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출육, 육지로 나와라. 개경환도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자기 아들을, 자기는 못 가겠으니까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했다가 아들도 아니고 조카를 가짜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외교전인지 얕은 술수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계속 쓰면서 강화 39년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270년에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궁이었던 곳입니다. 당시에 환도를 하면서 몽골군과 고려군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모든 건물과 성을 다 파괴를 했다 그럽니다.
기와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체 흔적을 없앴는데요. 최근에 뭐 한 2, 3일 전에 뉴스에 이제 강화 중성이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연구 중이니까 그 중성이 발견됐고 여기가 이제 내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터만 조금 남아있고 완전히 다 없어진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외규장각 건물인데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 이 궁터에 다시 이제 몇 개의 건물을 지은 겁니다. 동원도 있고 이방청도 있고 그 외규장각도 있고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그 우리 예전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 뭐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병인양요 1866년에 일어나는 프랑스하고 전쟁 아닙니까? 그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일으켜서 들어왔을 때 이 외규장각에 있는 도서를 가지고 간 겁니다. 훔쳐간 거죠. 그래서 그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이렇게 말을 하면 보물 반환이라고 할 때는 이 여기 있는 외규장각을 이제 그거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러브가 무엇이요? 근데 그걸 왜 묻는 거예요? 하고 싶어 그러.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뭐 조선에 사고가 아주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역사책을 모아놓는 거. 전주에도 있었고 충주에도 있고 성주에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한테 다 불타고 전주에 있는 것만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필사를 해가지고 만이산에도 숨겨놓고 오대산에도 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외규장각에도 그 사고를 조선의 보물들, 역사책들 이런 걸 넣어놨던 것이죠. 이것도 물론 조선시대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쓸쓸한 기와장 하나 남아있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강화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몽골과 관련되는 고려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가 이 고려 궁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와봤던 겁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시렵네요. 강화도에 왔으니까요. 강화도에만 있는 가장 특별한 음식 그리고 몽골과 고려의 역사가 묻어있는 음식을 제가 맛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왕 고려 궁지를 왔으니까 제가 고려하고 연관되는 음식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지. 그다음에 뭐 삼조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저기 이 적국갈비 왕이 먹었다는 음식인데 이 유래가 고종이라고 하는 23대 왕이에요. 고려에 몽골이 6차에 침입을 하는데 6번에 걸쳐서 침입을 하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게임이 잘 안 돼.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강화도로 도망을 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왕도 이 작은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진상하려는 걸 모아서 가장 그래도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모아서 만든 게 이 돼지고기하고 강화도에서 나오는 야채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그리고 핵심은 새우젓을 넣은 거죠. 뭐 5월에 잡히는 오젓이나 6월에 잡히는 육젓이나 뭐 이런 새우젓을 넣어가지고 이 국물 맛을 시원하게 만드는 당시에는 고춧가루 이런 게 없었으니까 빨갛게는 못 만드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매우 그때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집이 원조집인데 젓국갈비라고 합니다. 젓국갈비 강화도에 오시면 한번 드셔볼 만한 요리인 것 같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네요.